박지민이 가장 앞에 있고요. 예. 네. 여우죠? 여우인 네. 것 같아요. 네. 위즈 복스의 복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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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어? 아, 네, 카리스마 예고, 네, 예, 카리스마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노유노가 세 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초반부에 박지민 경기 밀리면서 조금씩 실수 나오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그 정도리고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 축구도 많아요. 앞쪽으로 변재가 최근에 니스림스가 슈팅 크로스 수비할 것 없이 만든 풀백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클래스를 유감없이 보여줬네요. 그래서 첫 경기를 잘 꿰는 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꽤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변우진입니다. 페드로 페드로 확실한 세기를 맞습니다. 변우진은 거리가 멀어도 가게 되면 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박지민 선수는 사실 더 잘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 네. 못했던 부분이고요. 네. 풀백은 기술적으로 안쪽으로도 들어오고요. 이러다가 안쪽이 비쳐! 선제권의 주인공 원창현입니다. 1대0! 계속 공격을 시도해야 되겠죠? 더 열리죠. 자, 다시 한번 원창현의 공격 왼쪽에 올라서! 브레이드! 시원합니다. 자, 끄덕이는 원창현 아는 거죠? 이 경기 내가 잡았다! 실수한다면 그대로 끝나죠. 산드로 베커. 오, 왔어. 위쪽. 세지경. 야! 독점. 슈퍼플레이 박기웅입니다. 자, 세지경과 위쪽 복스를 구합니다. 스포 2대2 동점. 박기웅 선수가 비트 발견했고 깔끔하게 따라가는 동점골 완성시킵니다. 자, 넘어갑니다. 카카. 카카. 오, 세지경. 자, 세지경. 세지경. 성재경으로부터 나옵니다. 1대0 성재경. LMRM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수비가 안정되니까 공격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뭔가요? 맥주라도! 이거 뭔가요? 성재경의 완벽한 플레이 3대0입니다. 성재경이 올라와 버리면서 이제는 미드북스가 한층 더 강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한골! 한골! 이렇게는 안 진다. 3대1 차현우. 전상부입니다. 네. 아... 자, 역시 또 네. 이 K리그 김천은 군팀이죠. 네. 거수 경기를 멋지게 보여줬고요. 박기영, 윤창근 그리고 김시경이고요. 코스모스의 패러디인가요? 예. 아, 약간 우리 막내 해줘. 아, 네. 그렇죠. 팀으로 막내를 챙겨주고 있는데 박기영 선수가 안돼요. 안돼요. 오요요요. 무리하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네. 부상 나옵니다. 그렇죠. 앞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오! 그래요. 넘쳐. 넘쳐. 자, 다시 한번 잡으면 잡았습니다. 박기영 데뷔골. 데뷔전 데뷔골 박기영 1대0을 만듭니다. 슈퍼로디 박기영 전반전 끝나기 전에 데뷔전 데뷔골 완벽하게 점합니다. 이어갑니다. 일단 홍원이 따라주고 있을 때 자, 똑같았고 이동준 범범차 손흥민 이동준 박기영 이거 뭔가요? 야, 자, 대단한 박기영 2대0. 야, 데뷔전에서 만들어놓는 득점 쇼패스의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실점을 줄일 필요도 있지만 사실 실점을 하더라도 골을 넣어줘야 분위기가 넘어오거든요. 맞아요. 이동경 소유를 일단 올라가서 잡았죠. 야, 만들어 건들고 때려 건들고 이제는 크로스까지 보여줍니다. 3대0 박기영. 긴장하지 않고 대회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적응을 하면서 자신의 리듬을 빠르게 가져오고 있고요. 오, 바로 때리나요? 야! 야, 윤창근 강력합니다. 윤창근의 손흥민 시작하자마자 중거리 포를 던드립니다. 1대0 윤창근. 윤창근이 보여주는 6-3-1-0에 대한 해답은 바로 손흥민의 가방차기입니다. 추가 득점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동 네. 선수. 그러려면 지금 나가서 압박 들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대전하나 시티즈는 승리 4점까지! 승리! 손흥민의 헤더 3대0 윤창근. 약간 승부처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아래쪽으로 넘겨내리죠! 4점! 이 지점이 대전하나 시티즈한테는 슈팅존이 되고 있네요. 네. 포메이션상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뒷공간 있어요. 손흥민 열리죠. 열리죠. 접고 잡음근. 잡음근. 여기서 뉘었죠. 2대0 김치경. 야, 딱 저 길 하나 외에는 없어 보였거든요. 예. 가까운 쪽 선택 자체가 워낙에 좋았고. 야, 정말 정교했네요. 침착하기까지 하는. 네. 그렇죠.
거기에 충도 추죠. 예. 자, 일단 패드로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패드로 올라왔습니다. 김성식도 이렇게 쫓아와줘야죠. 강준호 열심히 안 하네요. 강준호 열심히 안 해요. 예. 아니 강준호 곽준혁 왜 열심히 안 하죠? 이게 참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고요합니다. 네. 박찬하식 302와 볼란치 운영 그러면서 굴리타 한번 타이밍 보고서 끌어올리면 그때부터 공격이 완성이 되겠죠? 사메르트 오른쪽도 있어요. 중앙 선택하면서 에우제비오 접고 접고 맵다며! 천하! 대단합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패팅 한번 무선 주면서 이 심리전에 있어서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줬고요. 백승호가 내려오면서 받아줬고요. 전진 패스 굴리트 백승호 역전! 정말 대단합니다. 자, 김태환이 오른쪽 길게 넣어줬고 이동준 빠르죠. 이동준인데요. 이동준 접고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반대쪽에요. 정성민! 정성민! 앞서 나가는 게 이제 정성민입니다. 스폿 2대1입니다. 브레메와 이 지르코프가 오! 가주고요. 역시 경기 초반 외치 우상은 그 어떤 선수보다 무섭죠. 트위스트 패스 길게 들어갔고 골키퍼 나오는 거 보면서 칩샷 엄청납니다. 좀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때 롱패스 통해서 보였더라. 너무 좋거든요. 박주영 배트그치에 의해 놀라운 선방이 나왔고요. 결과론 쪽으로는 현재까지는 실패긴 한데요. 성민이에요. 대로 2대0 만들고 있는 최우석입니다. 잘하네요. 최우석 뒷공간에 대한 W, ZW, 거기에 ZD까지. 아, 깔끔하네요. 강준호 선수도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위쪽에 숫자 확보한 다음에 이거 잡아요. 공을 살았어요. 잡고 아래쪽 잡아게. 컵백 유재빌더 그리면서 반대 전환 하는 가운데 더블 헤이너 이어받았고 자 열려요 왼발이거든요. 왼발 이번에 교회 선수가 순간적으로 방향 선해주면서 빠른 템포로 치팅 가져간 것이 유효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본 셀레브레이션 중에 제일 멋있어요. 네, 진짜 제일 멋있어요. 아니 다시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용사님. 네. 약간 비즈니스 골프 아닌가요? 아니 네. 지방선거 끝났는데 선거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선택이 안 되는데요. 알라바. 하지만 이 상황도 자유 페리시 마무리 골대. 대회 첫골은 네 번째 경기만에 기록하고 있는 김승환. 뒷공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말라고 왼쪽으로 쭉 다 있어요. 일단 싸움에 대자. 또 왼쪽이에요. 반대쪽. 완벽합니다. 3대0. 하지만 지금의 경기 흐름이라든지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 김승환 너무 좋아요. 골리트. 이어폰을 빼는 김승환. 네 경기 이제 네 골. 평균 한 골씩 기록하게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움직임을 잘 활용해봤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최신형 이번 대회에서의 폼 정말 좋습니다. 전체 득점 기록합니다. 플리트! 접고? 아, 각이 많아요. 네, 공격 많아요. 우와! 왼발 쇼팅으로 이렇게 최승혁이 3대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넘어오는 이 너무나도 부드러운 패스 슈팅 그리고 왼발 마무리까지. 네. 끝까지 괴롭혀주는 경기력이 이정우 선수도 나와야 될 텐데. 코 나우도. 굴리트 잘했어요. 골 많이 합니다. 서민민 선수 착용 세레모니. 네. 손종호. 네. 자 짧게 주고 에데라자를 에시앙 왼쪽 잡았죠. 야! 오! 쫄라! 쫄라! 쫄라!